자, 봤어요, 범인을? 아, 지금 배치, 정작 앞에 두고. 범인을 쫓다가 쓰러진 형사. 원인은 바로 이 행동 때문이었는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안전사고와 돌연사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한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장시간 한 곳에 앉아있었다. 야간에 교대 근무를 했다. 지속적으로 야식을 먹었다. 장시간 온도가 높은 실내에 있었다. 연달아 담배를 피웠다. 장시간 실내 환기를 안 했다. 선택 지워야 산다. 자,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그 돌연사의 주 원인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범인 조용기 씨를 못 잡은 거죠? 못 잡았죠. 아직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야식을 먹었다. 지속적으로 야식을 먹었다. 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그렇죠. 자, 유진 씨. 야간에 교대 근무를 했다. 야간에 교대 근무를 했다. 그렇다. 그렇죠. 네. 할 거 없다. 현진 씨 왜요? 예? 아니요. 할 거 없죠.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예. 아니, 천명훈 씨랑 그 전진 씨 그의 그 결제를 좀 받으세요. 뭐 좀 나중에 또 뭐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괜찮죠? 전진 씨도 괜찮고. 아니 내가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아 천명훈 씨가 하려고 네, 어려워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전진 씨도 괜찮고요. 양반이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아닌 것 같아요. 지우기 성공할까요? 실패입니다. 이유진 씨는 틀렸고 천명훈 씨는 이유진 씨가 안 했으면 천명훈 본인이 하려고. 하려고 했다라는. 또 천명훈 씨가 안 했으면 전진 씨가 하려고 했고요. 아니 이게 와 일단 왜 그런지 정답하면 직접 보시죠. 교대를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밤에만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안전사고와 돌연사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한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였답니다. 교대 근무제로 일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은 낮에만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교대 근무자들은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수면의 양과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또 야간에 근무할 때는 고유의 생체 리듬과 근무 시간이 서로 안 맞게 됨으로써 작업 능률의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큰 인명피해를 낳은 체르노빌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의 원인이 바로 교대 근무라는 것. 진짜? 당시 소련 원자력 발전소에서 교대 근무를 하던 책임자가 새벽 1시 23분에 피곤해 지친 나머지 단추를 잘못 눌러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노출됐던 것입니다. 교대 근무란 정상적인 낮 시간, 즉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이외의 시간에 하는 작업 활동으로 연속 근무와 연장 근무 역시 교대 근무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밤낮이 바뀐 작업 패턴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무리를 가져오는데 우리 주위에 낮밤이 바뀐 채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간호사, 청원경찰, 소방관, 경비원, 택시운전사, 경찰, 환경미화원 등과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4명 중 1명이 교대 근무자일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교대 근무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데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하루 12시간씩 밤에 2교대로 일하는 근무자들은 낮에 일하는 근로자보다 안전사고가 4배나 많이 발생하고 야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83.3%는 주의력 저하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교대 근무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는데 독일 슈피길지 조사에 의하면
교대 근무자들은 낮에 일하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이나 짧다는데 밤에 일하면 몸에 어떤 무리가 갈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밤 11시에 경찰서. 경찰들은 심야에 교대 근무를 섭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오늘도 순찰을 나섰는데. 교대 근무하시거나 그러면 많이 힘드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힘들죠. 아무래도 주치자들 상대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기도 하고 피곤한 데다가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이제 환절기 때 감기 같은 게 걸리면요. 저희는 3달, 4달씩 가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고 쉴 수 있는 시간대에 쉬지만 저희는 피곤이 누적이 된 상태에서 또 야간 근무를 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쉽게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새벽 2시 한 종합병원. 야심한 시각이지만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돌보느라 눈코틀 새 없는 간호사 역시 교대 근무자입니다. 저기 밥도 못 먹고 이럴 때도 있고요. 제가 살이 여기 와가지고 3kg나 빠졌거든요.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피부 트러블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낮에 자도 숙면, 그러니까 밤이나 낮에 잘 때 숙면을 못 취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대 근무자는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쉬고 또다시 24시간 동안 일하며 경비 업무를 보는 김충구 씨. 그렇다면 그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는 기본. 간 기능을 보는 초음파 검사. 그리고 소화기 궤양 여부를 알 수 있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과연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결과를 봤을 때 간 수치는 비교적 괜찮았지만 고지혈증, 특히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높은 상태를 보이셨고요. 그리고 내시경 소견에서 전에 이제 오래된 십이지장 궤양, 반복적인 십이지장 궤양과 궤양으로 인한 흉터들이 좀 보이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위궤양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교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이 되셔야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장시간 밤에 일하게 되면 24시간 생체 주기의 파괴로 인해 신체가 적응을 못하는 교대 부적응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교대 부적응 증후군은 교대 근무자의 5에서 20%에서 나타나며 그 증상으로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자결감이 생기며 만성적인 피로를 느낍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로 위액이 과다 분비되어 위궤양과 같은 위장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주간 근무자의 최고 5배나 많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전이 쌓여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40%나 높습니다. 실제로 1998년 새벽 6시경 퇴근하려던 청원경찰 김모 씨는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입과 코에서 하얀 거품을 내며 구토를 하다가 결국 사망했는데 원인은 장기간 계속된 근무로 인한 급성 심부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새벽녘 퇴근을 하던 권모 씨는 작업장 근처에서 쓰러져 사망했는데 그 원인 역시 오랜 근무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교대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안합니다. 밤에는 환하게, 야간 작업을 할 때는 조명을 들수록 밝게 하면 생체 주기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피로감이 가장 심한 새벽 3시와 5시 사이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등의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밤에는 카페인이든